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우리 장대장TV에서 이제 매주 2대회에서 2회 정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실시간으로 댓글과 전화, 문자 등으로 상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2월 2일 날 화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또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마음껏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방송 심의가 있는 방송에서 많이 방송을 10여 년 넘게 해왔는데 이 유튜브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던 분인데 바로 입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이 입주권을 다른 주택과 같이 사고 팔 때 이게 양도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 법이 입주권, 분양권, 뭐 그냥 주택, 또 뭐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아주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대장TV에서 많은 부동산 세법에 관련돼서 업로드를 시켜드렸는데, 자, 오늘은 입주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이제 달라지는 게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가 입주권은 지금 요일이 같습니다. 1년 미만일 때는 보유한 지 1년 미만 때는 40%의 양도세가 세율이 되고요. 2년 미만일 때, 1년 이상일 때부터는 이제 기본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입주권도요, 이 기본세율이라는 게 지금 현재 입주권은 조정대상 지역이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무조건 기본세율입니다. 입주권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입주권은 무조건 기본세율. 자, 쉽게 생각하시면 입주권이라는 것은 현재 건축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를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하죠. 입주 전까지. 그러면 철거가 아직 안 돼서 집이 그대로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가 안 됐더라도 이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땅만 있는 거죠. 땅만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입주를 할 때 취득세를 낼 때 바로 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취득세를 내는 거죠. 땅에 대한 부분은 이미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입주권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조정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그냥 기본세율로 간다는 거죠. 기본세율. 기본세율 6에서 45%. 이것만 가지고 세율을 매긴다는 겁니다. 자, 이 분양권은요, 조정대상 지역이 때 현행에서는 50%입니다. 이 분양권이라는 것은 분양을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등기 이전을 하기 전까지 상태이기 때문에 기타 지역,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기본세율 6에서 45%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또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6월 1일 이후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중간하는 거죠. 입주권과 분양권을. 1년 미만은 주택은 입주권과 같이 모아서 70%. 양도세 70%. 쉽게 얘기해서 단타 매매, 단기로 매매하는 것은 전혀 차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자, 2년 미만은 60%. 주택가 입주권 동의합니다. 2년 이상은 기본세율. 자, 그러니까 이 입주권은 2년이 넘어가면 기본세율이 되는 겁니다. 네, 요 부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권은 1년 미만 70%고 1년 이상부터 입주할 때까지는 60%가 됩니다. 6월 1일부터. 계속해서. 자, 그러면 좀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일반 세율의 개념은, 일반 세율이요? 일반 세율 하면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중과세에다가 일반 세율을 더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무조건 일반 세율. 조정대상 지역이든 비조정대상이든 상관없이 일반 세율 6에서 45%. 이 입주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양도세가 6에서 45%가 되는 거죠. 다주택자, 다른 주택 매도 시에는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 한 개 양도를 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른 주택수에. 내가 주택이 한 채 있고 분양권이 하나 있다. 1월 1일, 작년에 취득한 거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올해 취득한 것은 주택수에 포함시켜서 이 주택을 팔 때 중과를 하는 거죠. 자,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권 자체는 일반 세율이지만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팔 때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 이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입주권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입주권이 있고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주택이면은 우리가 1시적 1가구 2주택이 있는데 입주권일 때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왔습니다.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대신에 1시적 1가구 2주택처럼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입주권 취득해야 되는데 그 간격은 1년이란 간격이 있고 20여 1주택입니다. 종전주택이 있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입주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이게 일시적 일가구 2주택처럼. 자, 두 번째.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방금 1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지만 이 기억리오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는 비과세가 된다. 자, 뭔지 보겠습니다. 신규 주택 완성 후 2년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자, 무슨 얘기냐. 입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입주권이 있는 신규 주택이 준공이 나고 나서 2년 이내에 이 입주권이 있는 신규 주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년 이내에. 준공되고 나서 그 입주하는 날짜를 그 공고를 합니다. 입주해야 되는 날짜. 그 이후에 2년 내에 들어가서 세대원 전원이 혼자 세대 주만 하면 안 돼.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은 살아야 됩니다. 2년 이내에, 준공한 2년 이내에 세대원이 다 이사를 가서 1년 이상은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거 기억리는 모두가 플러스 두 개 다 동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신규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완공 후에 신규 주택 완공 후에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은 팔아야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하자면 기억과 니은을 정리하자면 입주권이 있는 그 주택을 준공이 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서 세대 전원이 1년을 살아야 되고 또 완공 후에 그 전에 있던 주택은 2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분양권은 지금까지 똑같은 경우가 되는데 입주권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등의 시행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슨 얘기냐? 이건 이제 대체 주택입니다. 대체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이 대체 주택인데 재개발 기억률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 인가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자, 무슨 얘기냐?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이게 이제 이후에 그다음에 관리 처분이 지나면 안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관리 처분 인가 이전까지 대체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체 주택에 1년을 살아야 됩니다. 1년 이상. 그 다음에 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주택이 완성된 후에 준공된 후에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서 1년 이상 살아야 되고 대체 주택을 양도하면 이게 바로 대체주택 비과세입니다. 자, 오늘 이 입주권의 여러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기존 주택과의 여러가지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요 부분 잘 참고하셔서 아 입주권 너무 복잡하다가 아니고 우리 장대장TV의 입주권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 아 이거 한 방에 알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상담 들어오고 있고요. 해외 주재원분들 또 해외 교포분들 상담 들어오고 계시는데 예, 카카오톡이라든지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많은 상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2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라이브 상담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